네, 오늘은 커리지의 저자 최익성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들에게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플랜비 디자인의 최익성입니다. 자기소개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저를 소개할 때 한 세 가지 정도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대표로서의 역할이 있고요. 두 번째는 돕는 사람으로서의 역할, 세 번째는 배우는 사람으로서의 역할, 이렇게 세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려요. 네. 대표로는 제가 컨설팅 회사를 일단 하나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출판사 두 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 20여 명 정도의 구성원들하고 함께 하고 있고요. 돕는 사람으로서는 또 컨설팅 회사에서 또 컨설턴트이자 코치이자 교수자이자 퍼실리테이터이자 뭐 네. 이런 사람으로 뭐 주로 기업 조직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교육을 할 때도 있고 컨설팅 프로세스를 밟아서 컨설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대표님이나 뭐 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코칭을 진행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이게 돕는 자로서의 직업이고요. 네. 마지막 배우는 직업은 저는 경영학으로 그 학부부터 박사까지 했거든요. 네. 예, 그리고 지금은 그 안에서는 인사조직을 전공을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인사조직과 관련된 컨설팅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현재는 좀 미래를 위해서 서울대학교에서 웰에이징하고 시니어 비즈니스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좀 시작했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60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네. 개인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할까? 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저는 계속 공부하는 사람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네. 그래서 70살 넘어서는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공부인데 못했던 게 심리하고 철학인데 그거는 조금 여유가 생기면 네. 저는 지금은 일이 제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좀 여유가 생겼을 때 사람의 마음과 그리고 세상을 보는 철학 이런 거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웰 에이징과 이제 시니어 산업에 대해서 공부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답은 좀 찾으셨나요? 찾고 있는 중이다가 네. 정확할 것 같고요. 네. 제가 이제 저희 회사의 이름이 플랜 B 디자인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제가 다음 회사를 벌써 만들어 놨어요. 플랜 C? 예. 다음 회사 플랜 C인데요. 네. 플랜 C가 뭐냐면 네. 50에서 60세 사이에 저는 주일이라고 하는 인생의 주일이라고 하는 첫 번째 일로부터 클로징 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죠. 뭐 그게 회사를 다니던 뭐 사업을 하던 뭐 장사를 하던 그러고 이제 한 50대 후반에서 60대에 두 번째 세컨 라이프로 넘어가는데 네. 첫 번째를 잘 클로징 해야지 두 번째 세컨 라이프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첫 번째 클로징에서 이제 삶의 클로징까지가 있잖아요. 네. 뭐 지금으로 보면 100살까지 산다라고 가정을 할 때 한 60부터 40년 남아 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네. 그 40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게 가장 현명할까? 이거와 관련된 일을 해야 겠다. 근데 이거와 관련된 일을 내가 하려면 네. 그 영역에 미리 저보다 미리 나가 있는 분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다 해가지고 공부를 네. 하고 있는 중이라 아직은 그냥 발견하고 있다 이런 게 발견하는 중이다 이런 게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럼 공부하시면서 뭔가 새롭게 발견된 사실이나 뭐 깨달음 같은 게 있으셨나요? 일단 1번은요 네. 우리는 생각보다 늦게 죽을 것이다. 아, 장수한다. 네, 네 장수한다. 네, 네, 네. 뭐 이미 2022년에 그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평균 여성의 최빈 사망 연령, 평균이 아니라 여성의 최빈 사망 연령이 90세를 넘었어요. 네. 그리고 2년 단위로 2년 단위로 삶이 연장된대요. 네. 무슨 얘기냐면 지금부터 예를 들면 지금 혹시 나이가 여쭤도 되나요? 여기서 공개해도 되나요? 네, 36입니다. 네. 그럼 마흔이라고 그냥 가정을 하고 네. 기분 나쁠 수 있지만 네. 마흔이라고 가정하고 190살까지 네. 최빈 사망 연령을 기준으로 보면 90살까지 지금 50년 남은 거잖아요. 네. 네. 근데 2년 단위로 한 살씩 증가한대요. 그러니까 25년이 더 증가하는 거예요.
네, 그럼 90 플러스 25년. 이건 네. 평균입니다. 네. 그래서 90 플러스 25년이면 115살이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현재 마흔이 안 됐다고 하니까 115살보다 더 사셔야 되는 한 120살 정도 산다고 그렇죠. 120살 정도 사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삶의 주일에서 클로징이라고 하는 그 50대 후반에서 60대가 예. 진짜 삶 전체에서 클로징일까가 아니고 이제 반밖에 못 온 거예요. 그쵸. 예, 이제 다음을 어떻게 지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는 중. 그래서 가장 중요한 발견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래 살더라. 예, 그리고 이거는 통계적으로 사실이더라. 이런 게 더 정확했고요. 네. 그리고 내가 이미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네. 다른 사람이나 다른 회사들이 이미 실행하고 있는 게 꽤 많더라. 네, 뭐 이런 생각도 좀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그 작가님께서 이제 소개해 주실 때 컨설팅 펌하고 출판사 두 개. 네. 이건 어떤 관련성이 있는 건가요? 제가 이제 인사조직을 전공하고 인사조직과 관련된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고 네. 과거에도 수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컨설팅은 결국은 글과 말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모든 컨텐츠의 근원은 전 글이라고 봐요. 네, 그래서 컨설팅으로 회사가 먼저 시작됐지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컨텐츠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될까? 그 근원에 사실 우리 영상의 근원에도 전 글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글들이 흩어지지 않고 그 가치 있게 사용될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출판사를 만들었고 첫 번째 출판사인 플랜비 디자인이라는 출판사는 주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HR이라고 하는 인사조직과 관련된 영역과 연결한 책들을 주로 출간을 해요. 지금도 네.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그래서 한 120종 정도가 거의 리더십이나 조직문화나 인사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투고되는 원고도 그렇고 저희도 좀 종합 출판사를 지향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플랜비 디자인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좀 있어요. 컨설팅 회사로서 그 HR 영역을 하고 있는 것과 책도 역시 유사 영역들을 계속 하는데 이 회사가 갑자기 뭐 주식 투자 나처럼 해봐라 네. 부동산 뭐 어떻게 해라 네. 또는 네. 영어 뭐 100일만 하면 나처럼 됩니다. 뭐 이런 책을 냈는 게 네. 플랜비 디자인의 정체성을 해친다라고 생각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별도의 또 다른 출판사를 만든 게 이제 파스트라는 출판사이고 네. 이 출판사는 처음부터 종합 출판사를 지향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니 근데 뭐 제가 외부적으로 이제 듣기에는 네. 이제 뭐 우리나라 사람 책을 읽지 않는다, 출판업에 되게 힘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네. 실제 출판업에 뛰어들어가서 두 개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어떠세요, 출판 현실이? 이거 뭐 출판 관계자들이 보시는지 어떤지 모르겠고, 저는 사실 출판한 지 뭐 한 6년 채 네. 정도밖에 안 돼서 제가 감히 얘기하기엔 좀 그렇지만, 네. 사양산업인 건 전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세상에 사양 산업이지 않은 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반도체도 때론 사양입니다. 그렇죠. 네. 자동차도 역시 사양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를 들면 세계에서 제일 큰 그 출판사가 어디냐면 펭귄이에요. 네. 네. 펭귄이 얼마 벌 것 같으세요? 매출이. 와, 그래도 뭐 몇 천억 벌지 않을까? 1조? 펭귄이 4조가 넘어요. 4조요? 네. 와. 그러니까 과연 출판사가 진짜 사양산업일까? 라고 질문하면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면인데 세계에서 가장 큰 곡물회사가 카길이라는 회사가 네,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이 곡물회사가 곡물이라고 하면 뭐 그냥 쌀, 보리, 밀 뭐 이런 게 곡물이잖아요. 네. 네. 이 곡물회사는 얼마 벌까요? 1년에? 모르겠어요. 네. 네. 얼마를 벌으면 여러분들은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전 세계 1등이니까. 네, 전 세계 1등. 한 10조는 벌어야 되지 10조. 않나? 10조. 네. 10조. 네. 너무 적게 쓰시네. 그래요? 140조를 벌어요. 140조? 네. 와. 곡물회사가. 네. 그러니까 우리, 이런 회사들 사양산업 아니야? 예를 들면 올해 CES가 했잖아요. 세계 전자박람회라고 네. 불러야 되나? 전기박람회라고 불러야 되나? CES를 했잖아요. CES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회사가
삼성전자나 테슬라 같은 회사가 아니라 존디어라는 회사였어요. 존디어가 뭐 하는 회사인지 혹시 아세요? 몰라요. 네. 존디어는 트랙터 같은 거 만드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전자박람회 최고야. 네. 이 회사가 자율주행으로 트랙터가 또는 뭐 다른 뭐 탈곡기나 이런 수확하는 장비들이 움직이는 거를 네. 시연하고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걸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젠기 만드는 회사예요. 그 회사가 지금 이제 변화해가지고 트랙터를 만들고 CES 같은 컨퍼런스에서 최고의 회사로 사람들한테 두각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출판을 사양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사양인 거 맞아요. 근데 이 안에서도 무언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저는 사양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양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사양 밖에 나와서 그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에도 그런 출판사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그거는 뭐 어느 회사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경쟁자니까 그쵸, 예. 제가 다 얘기하긴 네. 좀 그렇고 그쵸. 예. 플랜 B가 그런 대로 좀 가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우리 대표님도 이제 책 좋아하시고 또 책을 읽는 삶을 살고 싶으시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사실 활자는 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 활자를 지키는 일을 또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시장 경제적으로는 조금 어려워요. 아까 말씀처럼 그 1년에 책을 읽는 사람들이 제가 그 평균 수치는 잘 모르겠는데 네. 1년에 뭐 책을 한 권도 안 읽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뭐 그냥 단순 계산으로 제 옆에 예를 들면 100명의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있다라고 가정할 때 물론 저는 이제 약간 이런 영역에 관련된 일을 하니까 제 주변 사람들도 적어도 70, 80%를 책을 읽는 분들이에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아주 어렸을 때 친구들,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친구들을 만약에 보면 그 친구들이 뭐 기업에서 되게 중요한 위치에 있기도 하고 막 이런데도 1년에 책 몇 권 읽니? 뭐 이러면은 회사에서 준 책이 다다. 네, 근데 그것도 다 읽지 않는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책은 그냥 꽂아놓는 거다. 뭐 그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네.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활자는 여전히 중요하니까 그걸 누군가가 계속 지켜내고 좋은 책을 만들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길게 말씀드렸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무리 사양산업이어도 그 안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도 있고 저는 충분히 그냥 그 시장과 같이 도태될 수도 있고 하기 나름이다 라는 말씀이시죠? 유튜브도 지금 사실 어떤지 모르겠지만 유튜브도 사양이잖아요. 아, 그런가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 안에서 또 성공하고 성취하는 사람들한테 그게 사양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잘 안 되는 사람들은 늘 아, 우리 산업은 사양이야 이렇게 저는 바라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작가님이 이제 어떤 생각으로 사업을 하시고 어떤 거에 관심을 있는지를 이제 듣다 보니까 이번 책에 대한 이제 호기심이 많이 생겼어요. 고맙습니다. 이번 책이 이제 커리지라는 제목이잖아요. 이 책입니다. 네. 이제 커리지라는 단어를 보면 용기란 뜻이잖아요. 이 책은 어떤 책인가요? 커리지는 맞습니다. 용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제가 이제 한 5만 명에 가까운 리더들을 만났어요. 기업에 그냥 이렇게 세보니까 한 5만 명 가까운 분들을 리더분들만 5만 명 가까이 만났더라고요. 이분들하고 이제 뭐 어떨 때는 상담을 해드리기도 하고 코칭을 해드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는 일들을 하기도 하고 또 실제 들어가서 모니터링하고 이분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회의하는지 이런 거를 보면서 제가 제일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어쩌면 이게 스킬이 아니다. 뭐 리더십도 그렇고 일하는 것도 그렇고 때로는 되게 스킬이 중요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실제로는 이 마음이 되게 작동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 그리고 마음이 작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용기를 내는 작동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누군가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특히 그 사람이 나보다 권위가 있고 되게 높은 위치에 있을 때 나의 주장을 펼칠 때 그리고 어떤 새로운 일을 시도해야 될 때 새로운 곳에 가야 될 때 이럴 때 대부분은 우리가 거기를 가는 방법을 알거나 돈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게 핵심이 아니라 내가 거기를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근데 네. 이 마음이 용기가 이른 마음일 때 움직여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리더에게 무언가를 얘기해야 될 때 내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구조화를 잘 되어 있고 보고서를 잘 만들어 놨어도 역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면 네. 사실은 저희 둘이 만약에 20살 가까이 차이가 나, 경력으로 네.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네. 그런 생각은 잘못되셨습니다. 반대로 저보다 이제 높은 분인데 저한테 그런 생각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용기를 안 내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뭐 그렇게 상상하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네. 20살이 더 어려 네. 어린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건 쉽지만 반대로 내가 그쵸. 얘기 드리는 건 어렵죠.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과연 스킬로 해결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용기를 내야 되는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용기가 삶에서 되게 중요한 키워드였고요. 그러면 과연 어떤 용기들이 필요할까 이렇게 보니까 일단 첫 번째는 자신을 올바로 직면하는 용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하고 관계 맺음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관계에 대한 용기도 되게 많이 필요하겠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네. 세 번째는 우린 다 어른이잖아요. 저는 사실 이 책을 첫 제목을 어른의 용기라고 지려고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미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람들, 그러니까 저는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은 그냥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급여이든 사업이든 장사이든 돈을 벌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되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뭘까라고 보면 결국 결과로 자신을 증명하는 결과에 대한 용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루는 책이 커리지입니다. 그럼 작가님께서 생각하신 용기라는 건 뭐예요? 용기는 네. 그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게 아니다. 네. 그 두렵지만 해야 할 일을 하고 네.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이 용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용기의 원천이 뭐냐라고 만약에 질문을 하면 용기의 원천이 저도 되게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네. 용기의 원천은 의외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네. 용기가 안 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용기 아까 그냥 내가 이 사람한테 쉽게 얘기할 수 있으면 용기를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용기를 내야 되는 이유는 결국은 두려움이 내 안에 네. 계속 존재해 있잖아요. 내가 이런 걸 시도했을 때 잘못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혼나지 않을까? 뭔가 큰 실패 때문에 내가 좌절하지 않을까? 이런 압박감,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책의 부제가 두려움은 반응이고 용기는 결정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네. 그러니까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아, 네,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용기가 있는 거네요,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렵지 않은 상황이면은 용기 자체도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정확합니다. 근데 그 이제 책에서는 이제 27가지 용기를 다루셨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제일 처음 다루는 게 시키는 대로 하는 해내는 용기. 아, 이게 보통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위에 이제 꼰대 상사가 이제 시킨 대로 하면 나 이거 못해요라고 하는 걸 용기라고 쉬운데 어떻게 좀 반대 얘기를 좀 하신 것 같아요. 네, 어떤 얘기인가요? 이 책에 대한 해명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네. 이 책에는 사실 거절하는 용기도 달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뭐를 제일 처음에 다룰까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논리적 순서가 있진 않아요. 네. 만약에 논리적 순서가 있다면 저는 이제 자신에 대한 용기가 1번이다. 크게로 보면 세 가지 중에 주는 자신에 대한 올바로 직면하는 용기가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계에 대한 용기, 마지막 결과에 대한 용기예요. 근데 책의 구조는 관계를 먼저 하고 결과를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을 다뤄요. 그래서 사실 어디를 먼저 읽냐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우연찮게 이제 관계에 대한 용기의 첫 번째가 실질적으로는 걔가 10번째 들어가는 거죠. 9개씩 이게 있거든요. 9개 9 곱하기 3으로 해서 27개 꼭지 중에 원래는 10번째 들어가는 건데 왠지 관계의 내용이 재밌을 것 같다 그래서 관계를 앞으로 옮겼어요. 옮겼는데 공교롭게 그 첫 번째가 이제 시키는 대로 해내는 용기인데 그러니까 순서는 큰 의미가 없다. 네,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 그러나 시키는 대로 해내는 용기는 여전히 중요하다.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너무 꼰대적 메시지가 아니냐 뭐 이럴 수도 있다라고 저 스스로도 생각해요. 네.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앞에 어떤 이유 중에 하나는
조금 이제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이 책을 되게 많은 기업의 대표님들이 사서 직원들한테 나눠주셨어요. 되게 감사하게. 네. 그리고 어떤 회사는 네. 제가 아는 대표님 회사는 네. 직원분들한테 이걸 다 읽은 다음에 맨날 그렇게 얘기하신대요. 회의 때마다 27개 중에 1번만 잘하면 된다. 아. 네. 그러니까 이게 기업 최적화 시켰네요. 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아 대표님들한테 네. 소구가 됐구나 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기는 하는데요. 네. 근데 얘기로 이제 변명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 책에 다루는 얘기이기도 한데 요즘 우리가 사실 시키는 대로 해, 하라는 대로 해, 까라면 까, 네. 이런 말들을 사실 되게 나쁜 말이라고 그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건 자기 주도성을 뺏어가고 자율성을 앗아가는 그런 나쁜 얘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그냥 이게 꼭 상하 관계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동료예요. 내가 무언가를 부탁했어. 그거를 그냥 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부탁한 일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첫 번째는 상대가 요구한 대로 그냥 결과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난 만족되잖아요. 예를 들면, 네. 며칠까지 어떤 자료를 주세요 네. 이렇게 질문지를 보내셔서 어떤 자료를 주세요 하면 그 요구에 맞춰서 내가 주는 걸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해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에 나도 인간이니까 왜 이런 질문을 얻지? 왜 이 사람은 이런 걸 하라고 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 상대의 요구를 보지 못하고 나의 감정을 먼저 본단 말이죠. 그쵸. 네, 근데 요구하거나 부탁하는 상대는 필요가 있어요. 뭐 그게 무엇이든 그쵸? 본인의 필요에 네. 의해서 그래서 저는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상대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어른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은 뭐냐면 이제 이거는 이 정도는 그냥 고객 만족이에요. 네. 네. 이게 안 되면 고객 불만족이 그쵸? 되는 거죠. 네. 그냥 다 고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거보다 더 시키는 거 이상을 해내면 고객 감동이 일어나요. 그쵸, 예. 네, 상대가 원하는 거 이상. 그렇다고 예. 막 자료를 많이 준다고 해서 상대가 감동이 일어나는 네. 건 아니잖아요. 네. 딱 줬는데 와 읽자마자 진짜 감동이다. 와 진짜 어떻게 이런 게 오지? 보고서도 마찬가지, 같이 일할 때도 마찬가지. 상대는 요만큼의 결과를 원했는데 내가 이만큼의 결과를 그것도 그냥 단순히 많은 게 아니라 질적으로 훌륭한 거를 넘겨줘. 그러면 감동이 오는데 이 감동을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근본적으로 상대가 필요하거나 요구하는 거에 합당하게 맞춰주는 그래서 상대는 10을 원하는데 아, 나는 그런 거 맞지 않는 것 같아 감히 나한테 시켜? 이런 생각을 하면 아무것도 저는 안 일어나고 네. 계속 갈등만 일어나고 좋은 결과는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사실 관계에 대한 용기에서 시키는 대로 해내는 용기는 결과에 대한 용기하고도 되게 많이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변명이 좀 됐나요? 근데 그 말씀은 이제 뭐 기업의 대표시기도 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시키는 대로 대부분 하지 못한다? 뭐 이런 게 있는 건가요? 그것도 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저희 멤버들이 이상할 수도 있는데 네, 네. 저만이 아니라 이건 사실은 기본적인 모든 메시지들은요 저희 멤버들을 향하고 있긴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를 향하고 있기도 해요. 그리고 저하고 파트너로 같이 일하는 사람을 향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네. 사실 저는 그러면 누군가가 저한테 시키는 대로 뭐 다 해내냐 이렇게 보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 말들이 너무 나쁜 말이 되어 있는 게 조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쓴 것도 좀 있고 또 저희 멤버들이 저한테 얘기할 때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많이 드려요. 그러면 물론 불편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네. 뭐 대표가 저렇게 얘기해? 그건 개인차가 있으니까. 네. 근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저희는 영어 이름 쓰는데 다니엘은 뭐 뭔가 요구하면 어찌되었건 해주겠다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게 긍정적으로 해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말을 꼭 아랫사람이 써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오히려 더 위에 분들이 하시면 어떨까. 예를 들면 제가 위에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네. 여기서 다니엘 이런 거 해주셔야 돼요 이런 거 하셔야 됩니다 뭐 이러면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오케이 원하시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 얘기가 완전히 상대에게 수용됐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뭐 직장인 얘기를 하자면은 항상 나오는 게 MZ들의 이제
직장 근무의 행태들 나오잖아요. 네네네. 뭐 근무를 하면서 아, 뭐 네. 에어팟 맥스를 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네. 뭐 이런 시키는 대로 뭐 한 달에 연결이 되는 아, 메시지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작가님의 관점에서는 네. 그 MT세 어떻게 보이는지가 궁금해요. 아, 저는 네.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거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뭐 세대를 분리하고 이런 네.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저는 예를 들면 대표님도 아까 36이라고 했으니까 용띠시네요. 네. 네, 저하고 같은 띠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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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는 젊은 분들은 네. 저 세대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건 내가 젊은 세대일 때 나의 윗세대보다 그랬고 또 지금의 세대들이 조금 더 나이가 들면 여전히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삶을 대하는 방식이나 일을 대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는 거죠. 총 사실 뭐 에어팟을 끼고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거 제가 저희 아이가 중학교 3학년인데 네. 제가 이런 얘기 우리 애가 만약에 애를 낳으면 어쩌면 그 아이는 이 귀에 이어폰이 붙어서 나올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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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얘기인지 네. 이해되시나요? 네. 요즘 중고등학생들은 아예 그냥 붙어있어요. 그냥 삶 자체. 네. 그거에 비하면 지금 20대 후반의 분들, 소위 회사에 들어와서 일하는 분들은 노따패따를 할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저는 그런 거는 선호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저는 뭐 우리 멤버들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복장을 입거나 뭐 어떤 머리 스타일을 하거나 문신을 네. 하거나 이런 거는 다 개인의 선호이고 개인의 자유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얘기하는 시키는 대로에는 그래서 이어폰 빼세요. 이런 얘기 저는 그거는 할 수도 없는 얘기라고 생각이 되고 네. 나는 오히려 여기는 일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일이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의 결과물에 대해서 그거를 만족시키는 게 제가 생각하는 시키는 대로 해내는 것이지. 예, 예, 예. 그리고 회사가 만약에 규칙을 만들었다고 치자. 그래서 그게 근데 나쁘다 이건 아니고 네. 무조건 존중한다 이건 아니고 어떤 네. 회사가 만약에 규칙적으로 우리는 9시에 출근하고 5시에 퇴근하는 걸 했다 그러면 그걸 지키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게 네. 저는 시키는 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예를 들면 플랜 B는 되게 자율적인 회사예요. 100% 네. 자율입니다. 출근도 네. 없고 퇴근도 없어요. 네. 네. 출근이 불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퇴근도 네. 불법이에요. 네. 그래서 네. 출퇴근은 못하니까 네. 어쩌면 네. 더 많이 일할 수도 있어. 일만 해야 되는 약간 자율적으로 놓으면 자신이 자신의 규율을 만들어서 그쵸. 하잖아요. 네. 근데 또 자율적으로 놓으면 나태해질 수도 맞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조직은 일정의 규율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어요. 그 규칙은 사실은 위법한 것이 아니라면 저는 따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걸 뭐 아무리 얘기한다고 그게 바뀌진 않잖아요. 네. 물론 그걸 이제 시행령을 바꾸고 법령을 바꾸고 이런 것들까지 할 수 있겠죠. 네. 회사의 내규를 바꾸고 이런 네. 것들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시간이 걸리는 일. 그리고 지금은 지금의 규칙이나 지금의 규율을 따르는 것이 오히려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규율이 존재한다면 저희같이 되게 자율적인 조직은 저는 저희 멤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관리를 자기가 하는 거지 내가 해줄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율은 자기가 타성에 젖지 않기 위해서 나태해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네. 노력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회사는 과정을 평가할 수가 없어요. 저희는 네. 그래서 과정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결과만 평가해야 돼요. 되게 냉정하다고 얘기하는데 아니 그러면 어른이 결과를 얘기하지 않으면 뭐로 얘기하죠? 제가 책에서도 그런 얘기 했는데 좀 옆으로 갈 수도 있지만 열심을 강조하면 안 된다. 그럼 뭐 이제 뭐 그 레버리지인가요? 부의 초자산이라는 책을 네. 보면은 이제 한 그 직장인의 사례가 나오는데 그 직장인이 이제 뭐 컨설팅 펌에 뭐 있었나?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네. 알고 봤더니 이제 업무를 되게 잘하는 친구였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가 뭐 한 뭐 10억을 벌면은 그 10억 중 1억을 인도 사람들한테 줘가지고 인도 사람이 사실 일 다 하고 자기는 놀러 다니다가 이제 그 성과를 뭐 정리를 한다든지 약간 간단하게 뭐 숨만 묻혀서 해서 이제 그런 구조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뭐 좀 나쁘지 않다. 전혀 상관없다. 네.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네. 조금 잘못 생각하면 안 된다고 물론 이제 제 생각이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네. 네.
근데 네버리스에서도 그걸 나쁘게 얘기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나쁘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 정서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오케이. 예. 동의. 예. 근데 저는 그거를 되게 좋게 봐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희 조직을 자율적인 근무 조직의 형태를 띄는 것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내가 그냥 조금 몸이 안 좋으면 저는 대표니까 내가 몸이 안 좋으면 조금 더 늦게 일어나고 병원은 그냥 뭐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혼자 갔다 와도 돼. 그렇죠. 근데 구성원은 왜 그러면 안 되죠? 사장은 그래도 되는데 직원은 그러면 안 돼. 나는 이게 이해가 잘 안 갔어요. 근데 그래야 되는 조직이 있어요. 예를 들면 병원 조직이나 예를 들면 제조회사나 이런 조직들까지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그건 그 삶을 나는 그게 그 안에 규칙이 있다면 그건 존중해야 돼. 그런데 아까 그런 컨설턴트나 저희 같은 사람들은 충분히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하고 저는 이제 세상에 두 가지 삶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책에는 없지만 하나는 나의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버는 삶이 있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시간에 돈을 지급해서 돈을 버는 삶이 있어요. 그쵸. 돈을 버는 거로만 보면 딱 저는 두 가지, 뭐 이거 말고도 이제 몇 가지 더 얘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다른 자산을 통해서 자산을 불려가지고 하는 거는 근데 그건 저는 내 시간을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조금 이제 돈을 만들어지는 가치가 달라지는 거니까. 근데 이제 두 번째 삶으로 볼 때 다른 사람의 시간에 돈을 투입해. 내가 회사에서 비용을 받는데 다른 사람의 시간에 돈을 투입해. 저는 회사 다닐 때 그렇게 일했거든요. 내가 내 슬라이드의 디자인이 조금 더 예뻐졌으면 좋겠어. 근데 나는 그만큼 실력이 없어. 그리고 그렇게까지 만들려면 나는 10시간을 투여해야 돼. 그런데 이 사람한테 부탁하면 이 사람은 1시간 만에 근데 비용을 지불해야 돼. 근데 5만 원이 급여받는 내 입장에서는 아까워. 그렇지만 이게 만들어져서 내가 뭐 1억짜리든 10억짜리를 수주할 수 있어. 물론 그렇게 수주했다고 해서 나한테 당장 수익이 생기진 않아요. 근데 내 애에 대한 조직의 평가는 저는 올라가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올라가죠. 큰 거를 해내니까. 그리고 작은 시간 내에 4시간 내에 남들은 40시간을 쓸 거를 해내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정도 투자는 뭐 직장인인데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근데 이런 거 얘기하면 또 보안 이슈가 있어서 자료 이슈 이런 얘기를 할 텐데 그건 다 물론 그런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내가 현재 하는 일의 일부를 덜어내서 이쪽에 주는 방식이 또 하나가 있고 또 회사에 온전히 회사 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다른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타인에게 맡겨서 예를 들면 청소를 요즘은 청소도 맡기잖아요. 맡기죠. 뭐 배달도 다 맡기는 거잖아요. 옛날 같으면 내가 가서 먹거나 내가 가서 가져오거나 이러는 거지. 지금은 다 3,000원 주고 5,000원 주고 10,000원 주고 맡기잖아요. 그런 거는 사실은 사람들은 그게 내가 귀찮은 일이니까가 아니라 오히려 내 시간은 내가 더 집중해서 같이 있는데 쓸 수 있으니까로 해석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레버리지 얘기는 저도 몰랐는데 인상적이에요. 아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기서 궁금증이 드는 게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어요. 그 시키는 대로 용기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결과가 안 나와줬어.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질문의 요지가 시키는 대로 해냈는데 결과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사실은 시킨 사람도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상대도 역시 내가 원하는 시키는 요소는 시킬 때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기대하는 결과값을 상대한테 명확하게 좀 얘기해 줘야 돼요. 근데 이거에 못 맞추는 거에 대해서는 과정을 존중하지 말자 이런 뜻도 아닙니다. 그런데 과정만 가지고 계속 얘기하면 결국은 구차해져요. 그러니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는 게 맞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능력이 안 돼 또는 맞지 않는 옷을 입고 거기서 뛰고 있어 그렇다면 기회를 두세 번 더 줄 수 있지만 조정해 주는 게 맞는 거죠. 만약에 내가 리더라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플레이어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상대가 어떤 거를 요구해서
사실 누구나 두려워요. 특히 저희 같은 일은 새로운 것들이 되게 많아요. 뭐 책도 그렇고 컨설팅도 그렇고 새로운 회사, 새로운 일, 새로운 요구 막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늘 먼저 좀 두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쓰면 얼마나 좋은 결과를 만들지? 이런 거 예측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지만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그걸 미리 경험한 사람이나 그래서 이 사람이 미리 경험한 사람이 얘기해 줄 수도 있고 이 사람 스스로 나는 이런 거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라는 걸 미리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상호 간의 협의가 일어나야 돼. 그러면 우리는 이게 좋은 결과라고 서로 오케이 합시다. 네.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다가갔냐 안 다가갔냐를 봐야 되는 거죠. 네. 설명이 됐을까요? 네. 네. 이게 뭐 시키는 거와 관련해서 좀 한 가지 더 질문 드리자면은 그래서 이제 뭐 제대로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중요하죠. 예. 뭐 제대로 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뭐 해주실 말씀이 없으신가요? 제가 예를 들면 이제 리더십에서 제일 중요한 행동이 명확하고 뚜렷한 목표를 제시하고 동기부여한다라고 저는 정의를 해요. 그게 1번 행동인데 뭐 2번, 3번 더 행동들이 있는데 1번 행동이 명확하고 뚜렷한 목표를 제시하고 동기부여한다는데 저는 저희 멤버들한테 챌린지를 제일 많이 받는 게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 지시가? 네. 아, 네. 뭐 예를 들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내일 어디 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뭐 예를 들면 이럴 수 있겠죠. 또는 우리가 새로운 그 DT라고 하는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관련돼서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그 커리를 한 세 가지 정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얘기했는데 이제 여기서 명확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거는 사실 이제 내 머릿속에 그리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이런 뭐 디렉션을 내리면 상대는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 하는 또는 이런 거를 결과물로 가져올 거다 하는 거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는 1번은 생각보다 머릿속에 있는 걸 설명하는 게 일단 어려워요. 그쵸. 그게 1번 어려움이고 그걸 설명하느니 차라리 내가 만드는 게 나아.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팀으로 같이 일하고 조직으로 같이 일하는 건 뭐고 대표의 역할은 뭐냐면 내가 그 일을 할 시간이 있었으면 그 일을 내가 하면 되죠. 근데 나는 딱 그 일 말고도 다른 일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리더는 다른 일들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시간을 상대에게 분배해서 상대가 결과를 만들어 오게 하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설명할 수 있는 여유가 많지 않으니까 상대 입장에선 자기 자 해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다른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결과를 가져오고 그게 시간이 일주일이 지나거나 2주가 지나서 만나서 딱 열었는데 사실 한쪽 거만 열었지. 열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건 이게 아닌데요? 이러면 이제 컨선이 계속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다니엘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면 다시 물어봐요. 어떤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신 거예요? 어떤 거를 제가 얘기해드리면 좀 명확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물어봐요. 근데 명확하지 않는 것 중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계속 제 측면에서만 얘기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상대 측면에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잘 몰라. 그러니까 내가 전문성이 좀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이면 이제 그걸 해소하기 위한 질문을 나한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대화를 할 수 있으면 저는 이제 디렉션이 올바르게 왔다 갔다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걸 못 하겠는 거야. 여기가 용기가 필요한 영역인 거예요. 그걸 못하고 혼자 꽁 해가지고 혼자 만들고 다니엘은 설명도 안 해줘. 우리 리더는 설명도 안 해줘. 그냥 무조건 하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래와 시키는 대로 하래가 이 조직 내에서 이 부딪힘이 일어나는 영역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난 명확하지 않아요 라는 걸 얘기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자신이 무엇인가 모르는 영역이 있는데 그게 뭘 모르는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질문하지 못하는 게 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양쪽이 노력해야 돼요. 사실 질문을 했을 때 이쪽에서는 아 그것도 모르세요? 몇 년 차인데?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야. 그러고 반대로 또 질문하지 못해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이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게 사실 관계에 대한 용기가 다 그런 거예요. 실제로는.